야, 정말 저희 그라인더랑 야, 커피 머신. 오, 이거는 그라인더 왜 이렇게 생겼네? 요즘 전자식으로 나오나요? 네, 다 자동으로. 아, 손으로 이렇게 안 하고? 그 옛날 방식. 옛날 방식이고. 옛날 스타일. 아, 옛날 스타일. 올드. 올드 보이. 영 보이. 네. 아.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전 산미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산미 있는 걸로, 네. 산미. 살짝 더. 이거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누르면서 놓으시면 돼요. 우와! 알아서 야! 멈춰. 탐난다. 네, 이렇게 약간 더 나왔어. 그러면 그람수를 미리 쟀었어야 되는데. 아, 맞다. 21g이죠? 네. 근데 지금 재면은. 아, 뜨거! 근데 지금 재면은. 아, 뜨거! 와, 뜨거! 예, 뜨겁습니다. 얘기를 해줬어야죠. 우와, 나 손 뜰 뻔했네. 왜냐면 저기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온도 유지가 돼서 여기가 항상 뜨거워. 오, 엄청 뜨겁네. 이거 손 대면 안 되겠네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 항상 잡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얘네 그 그람수를 재질 않아서 네. 털어주고 네. 가볍게 탬핑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탬핑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손목이 되게 아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 끝으로 감각으로 세워서 똑같이 눌러요. 이렇게 한번 세워서 네. 확인할게요. 그럼 이걸 똑같이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기운되게 네. 눌러야 되겠네. 네, 맞아요. 한쪽으로 더 눌리게 되면 편차 추출이 일어나요. 아, 그러면 또 맛에도 영향이 그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고리를 어떻게 맞추죠? 7시, 약간 7시, 8시 방향에서 올린 다음에 6시, 5시 방향으로 잠그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추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미 쟀기 때문에. 네, 26초 정도 사이에 추출이 이루어지고 여기 에스터를 부었을 때 46g 정도. 근데 이 정도가 27초가 나왔잖아요. 아까 그... 좀 더 느리게 추출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고 한 번 톡 친다라고 했는데 맞아. 네, 이렇게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돼요. 야, 이게 에스프레소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만든 에스프레소예요. 네. 보이시죠? 이탈리아 카페 웬만한 커피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머리 긴 장발 있죠. 이런 걸 물 먹듯이 그냥 먹어요. 네. 그죠? 설탕, 뭐 투슈가. 이게 아메리카노의 베이스가 되고 네. 카페 라떼의 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선생님 요 정도는 안 돼도 라떼한테 한 번만 해보게. 네. 좀 도움.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예예. 예. 일단 시그니처부터 해드릴게요. 시그니처요? 네. 세계 대회에서 썼던 패턴. 야, 썼던 거를 지금 한국에서 최초 공개하는 건가요? 아니요, 많이 공개. 공개는 많이 했었고,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우승하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그죠? 국대에서 우승하려면은 아, 진짜 미친 듯이 연습합니다, 진짜. 거의 하루에 막 몇백 장씩 만들겠네요. 그죠? 맞아요. 몇백. 하루에 몇백 장보다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요, 진짜. 야, 드디어 왔습니다. 잠깐, 천천히. 오! 안정화. 크레마가 깨지지 않게 안정화를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라떼아트 바리스타 최현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라떼아트 바리스타 최현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야, 슈퍼 마리오가 나오게 예. 되는 거죠. 이제 모자 챙 예. 슈퍼 마리오 M, M? M자 그다음 눈, 코, 코 수염. 야, 이 한 잔에 이걸 다 넣었다고요? 네. 와, 아니 근데 이게 움직이는 물 사이에 이 간격이라든가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네, 맞아요. 야, 근데 나는 이 정도까지 힘들잖아요, 사실. 너무 어렵죠. 이렇게는 조절이 안 되고. 그럼 어쩐 제가 만들 수 있는 고민을 좀 네, 일반 이제. 초보 바리스타 분들이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게 이제 곰돌이 하트를 두 개 넣어서 곰돌이를 만들 거예요. 곰돌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뛰는 건 어려워요. 저건 예 곰돌이 좀 쉽습니다. 얘도 한번 닦아주시고 그냥 쭉 부어요. 쭉 한 번 더 쭉 붓는 거 두 번까지 괜찮죠? 약간 실리콘 거품을 만들어준 다음에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 크레마를 옆으로 떠서 네. 코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쭉 송곳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똑 이렇게 해서
야, 보세요 곰. 와, 야, 야, 근데 이게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되냐?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곰을 좀 표현해봤어요. 내가 볼 때 이거 너무 난이도 높은데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 정도는 사실. 이거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붙는 네, 것까지는 도와드릴 테니까. 예,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거 난이도 최상인데 내가 볼 때는. 아 잠깐만요. 이게 아 아빠의 도전. 네 아빠의 도전. 도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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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자 김 아메 라떼 아트. 도전. 도전. 아, 그쪽으로 절 보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고 섞어주고 네, 베이스를 쭉 부어요. 어 이렇게 코 나왔다. 네. 비스무리하게 나왔어요. 얼굴과 코가 어려워요 나왔어. 이게 내가 힘을 빼서 그러지. 자 여기서 이제 예, 여기서 눈만 살짝 뜨세요. 좀 두껍게 그리고 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네. 약간 세워서 끝에 좀 세워서 근데 위에 너무 멀면 네, 그 정도 좋아요. 네, 두 손 놓고 송곳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아, 송곳? 옆을 눕혀서 그쵸 그렇게 스푼 뜨듯이 그쵸 코를 그다음에? 가운데다가 옆으로 누르듯이 오케이. 오코 나왔다. 아, 예, 코 나왔습니까? 야야야야야 제대로 나왔다. 잠깐만요. 닦으시고요. 잠깐만요. 약간 예. 옆을 한 4시 방향을 바라보는 듯한 고민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자 약간... 얘 이제 동그랗게 원형을 가운데서 쭉 내려와서 얇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크레마 묻히고 닦고 크레마 살짝 묻히고 똑같이 데칼코마니 좋아요. 눈 마지막 두 번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살짝 묻혀서 그치 수직으로 똥 좋아요. 자 잘하신다. 아 장난하지 마요. 장난하지 마요. 나는 진심이에요. 좀 더 멀게 뜬 좀 더 멀게 좋아요. 여기. 그 정도 좋아요. 자 아 좋아요. 아 잘했다. 자 진짜 잘했다. 와 예, 약간 옆을 본 곰입니다. 옆을 본 곰 이거 보세요. 처음 한 사람 중에 진짜 제일 잘했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로. 초보 이렇게 처음 따라하는 분들 중에 예, 예. 근데 약간 소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여기 얼마에 만들었어요? 여기요? 네. 인수 내가 하려니까. 아, 진짜? 야, 그러면은 정말 잘하십니다. 이 정도면은 그죠? 솔직히 누가 했는 제가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미 녹았어요. 네. 녹아서 그렇지. 깊어. 네. 이게 처음에 안 그렇지 조금 이렇게 계속 반복 연습을 하면 능수능란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운전이랑 똑같아요. 보통 여기 정말 취미 배우러 왔는데 저 선생님 저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은데 네. 하면은 선생님이 배우고 알려드리는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네요. 네네. 그럼 나 핸드드립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핸드드립 한번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핸드드립 하실 때는요, 일단 필요한 게 주전자가 주전자? 필요하고요. 90도로 온도가 세팅이 조금 옆으로 있어요. 갈게요. 자, 21g을 여기서 한번 넣어주세요. 21g이요? 네, 조금만 이제 21g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21g 딱 안 하셔도 돼요. 플러스 만 딱 이 정도. 와, 네. 정확히 21g이야. 네. 와, 한번 그러면 갈아볼까? 갈아주세요. 열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옛날 그 연필 깎듯이. 그렇지. 아, 이 느낌이 좋아. 이 뭔가 이... 연필 깎기 깎는 네, 듯한 네. 그 옛날 추억이 딱. 이거만의 또 매력. 그래서 좀 더 멋있게 가시려면 네, 멋있게 어떻게 가세요? 팔뚝 전환 좀 딱 보여줘. 아 여기.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어 오빠. 우와 멋있다. 아, 이렇게 한번 갈아주시면 됩니다. 어 좋아요. 어 다 갈렸어요. 맨 끝까지 한번 갈아주시고. 근데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네네네. 여기 오신 손님 중에 커피를 사랑하는 여성분 중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직 없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직 오픈한 지. 아니 이거는 방송 안내로 볼 테니까 이거 방송 안내로 내가 약속할게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26초 정도 사이에 추출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에스터를 부었을 때 46g 정도 쉽게 추출이 돼서 이쪽만 엄청 추출이 빨라지면서 여기는 과다가 일어나고 여기는 물이 많이 닿지 않아요. 와! 있다. 와! 조금 나갑니다, 여러분. 예. 아, 있죠. 그분한테는 내가 더 맛있게 타주려고 노력이 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아, 하나, 있다. 라떼 시키면 하트로 나간다. 아, 진짜, 거짓말 하자, 진짜로. 아, 그거는 오바한 거고요. 커피가 사랑을 연결시킵니다. 아, 옛날에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칵테일의 사랑. 아, 있죠. 아, 커피인데 왜 칵테일이 나오죠? 마음을 적었나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산미는 칵테일에 취해도고 자 여기 열어서 네 하마쇼 워시드 아 향 너무 좋다 그냥 뿌리면 돼요? 네 그냥 가운데 위주로 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1차 추출을 40g을 할 겁니다. 1차 추출을? 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시작하면서 40초. 얇은 줄기로 다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우와! 야, 플러스! 40, 좀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이스를 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추출은 거의 한 150 정도에 맞춰요. 야, 154. 야, 정확하네. 150.3. 오. 그다음에 이제 3차 추출을 이제 총 2분 30초 이내로 3차 추출까지 다 끝냅니다. 오, 됐다. 자, 이 정도에서 얘를 한번 빼 볼게요. 와 이것도 맛이 또 궁금하다 이것도 아마 엄청 맛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원액이에요 컵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나 오늘 커피 안 먹고 왔으면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얼음 컵에 최대한 수북하게 근데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은 건데 또 굳이 여기 얼음 넣을 필요 있어요? 얘는 이제 온도를 낮추고 식히고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녹여준 다음에 자, 이렇게 원액 커피를 드리블쭉 야 자, 이렇게 그런 야 딱 한 잔이 나오네 이게 딱 한 잔이 나오게 와 야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걸로 내는 것보다 이게 진짜 맛있는 네. 거예요 뜨거운 열로 내는 것 드립 커피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에티오피아 아까 향 맡으시고 되게 좋아하셨던 예, 그 나 지금도 커피. 사실 좀 긴장됩니다 예 어 살짝만 이게 진짜 커피죠. 드립 커피. 아, 이건 정말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와, 진짜 이거, 와. 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아, 잠깐만. 근데 사실, 네. 제가 이제 뭐 커피로 이제 약간 짓거리긴 짓거렸지만, 네네. 바리스타 자질이 좀 있을까요? 어,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김아메 씨 바리스타로서 점수가 몇 점인가요? 제가 오늘 본 김아메 씨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김아메 씨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90점! 와, 첫 판에요? 네, 90점 2연승 하신 분이 90점을 줬다는 건 네. 첫 판이에요? 진짜 높은 점수예요 네. 이거는... 보통 이제 한 70점 아 냉정하게 하면? 네, 뭐 80점 네. 이야, 진짜 왜냐면 지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주도에 명카페 오픈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한 잔씩 다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숙박비는 여러분들이 내세요 즐기고 또는 취미로 배우러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취미로 배우실 때 내가 먹고 내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내리실 정도로만 즐기신다면 커피만큼 재밌는 또 배움이 없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취미로 접근하면 취미로 된다. 네. 네. 그 정도까지는 너무 좋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또 같이 해봤습니다. 아, 김웅룡의 쏠쏠한 이중생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취미생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아,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어, 나눠서 먹어봐요. 아, 스탬 총 몇 잔 먹었어요? 저 내가 우리 저 계산해야 돼. 카드 줘요 빨리. 카드 줘, 법인 카드. 야, 진짜 우와, 진짜 여, 야 진짜 결제됐어요. 자, 여기 결제됐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그 영수 청구하세요. 예, 어. 감사합니다. 예, 어. 야, 이게 매출이 올라갔어요! 아. 매출이 올라갔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오늘 아이템 꽃집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저 조팝나무. 조팝나무 좋아해요. 아, 조팝. 네. 어, 오늘은 창페르트라고 하는 부케를 만들 거예요. 아, 악세트 주의해주세요. 내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좋은데. 아, 선생님 이거 놔두세요. 제 거를 왜 자꾸 놔둡니까? 아, 왜 남의 걸 가져가요?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니 카라 분명 여기 있었거든요. 아, 근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